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흥 시청에서는 직원들의 일회용품 사용 개선 및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위해 인공지능 공무원을 시험 운영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이미 집이나 회사에서 분리 배출도 잘 하고 있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서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AI 공무원이랑 같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공무원 기가찬이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분리배출 방법들과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야 뭐 워낙 텀블러 같은 거 쓰는 일회용품 안 쓰는 팀장이라 괜찮은데 뭐 어쨌든 잘 부탁해요, 기가찬이. 아니 주사님, 그럼 팔국열을 마시면 어떡해요? 이런 병국열을 마셨어야지. 경고, 경고, 분리배출 오류, 분리배출 오류. 주스, 두유, 우유팩은 팩끼리만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류에 버리시면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아, 그럼 기본적인 것들도 못 지키면 어떡해요. 아휴, 기가찬이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잘 부탁해요. 어머, 수저 없어요? 안 시켰어? 아, 중간에 때 깜빡했나 봐요. 잠시만요. 올바른 분리배출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 사용의 자제입니다. 기가찬이 미리 전화해서 일회용 수저는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오늘 밥 뭘로 먹어? 수저 없는데? 손으로 먹어?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가찬이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저를 사용하십시오. 이걸로?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이거는 기가찬이가 주는 선물인 건가? 왕수저 세트 구매가 5,900원. 오늘 중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로 먹고 입금할게요. 우와, 다 남겼네. 이렇게 잔반을 많이 남기면 어떡해. 라떼는 말이야. 팀장님, 언제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야, 농담. 알겠어. 아무튼 나는 잔반 안 남기고 다 먹었으니까 난 그럼 그냥 버릴게. 경고, 경고. 분리배출 오류, 분리배출 오류. 이물질이 남은 플라스틱 용기는 분리, 배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씻어서 다시 분리배출 하십시오. 알았어요, 알았다고. 나도 깜빡했다고. 근데 기가찬이, 기가찬이는 따로 식사 안 해요? 저는 건전지를 연료로 하는 AI 공무원입니다. 방금 새 건전지로 교체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기가찬이. 지금 그거 거기다 버리려는 거예요? 건전지야말로 건전지끼리 모아서 따로 분리배출해야 되지 않나? 택끼리만 따로 모아 다시 분리배출하십시오. 인식 오류, 인식 오류. 기가찬이 셧다운합니다.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 습관 개선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합시다.